김연아가 이분하게 잊지 않습니다. 요리하는 도라일린 탈락입니다. 도라일이라뇨? 대전 초밥 스토리. 여러분 가게 이름 추천받을게요. 아일스씨? 아일정 아일스씨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발음은 어렵긴 하거든요. 뭔가 신기하다. 최진미 안녕하세요. 앞으로 점장님을 보좌 할 최진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작지만 요리를 개발하고 시설도 세워서 최고의 초밥집을 만들어 봅시다. 레일을 깔아서 자리를 만듭시다. 메뉴에서 건설을 선택해주세요. 우와, 엄청 넓다. 근데 건설, 회전, 레일 이거? 선택했어. 좌석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 유의해주세요. 어디서부터 레일을 까시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잠깐만. 아니, 여기서 이어서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너무 긴가? 회전초밥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라? 된 건가? 된 건가? 소지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좌석 정보. 엄청 길게 만들었는데요? 된 거야? 벌써 손님이 들어오는데? 제가 첫 손님이군요. 차라도 마시면서 어떤 초밥이 나올지 기다려야겠어요. 한가한 소년. 기대돼. 사람 추적을 시작합니다. 아, 초밥은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나봐.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걸까? 근데 왜 자꾸 레일을 깔라고 하는 거지? 레일을 얼마나 깔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 기찻길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레일을 까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아니, 뭐야. 그만 깔아. 그만 깔아. 그리고 왜 자꾸 이것만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닌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라서 보여주는 건가? 조리대를 더 만들면 될까요? 조리대에서 만들어진 요리는 바로 앞에 있는 레일에 올라갑니다. 조리대는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 레일에 맞춰. 오,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회전 어떻게? 아, 이렇게? 어시장 헤드라인 최신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네. 안녕하십니까. 본 잡지는 수산업계에 관련된 신선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신개념 정보지입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부터 개점을 준비하고 있던 아이스씨가 드디어 오늘 개점했다고 합니다. 오, 이런 걸 그래도 올려주네? 마을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몇몇 손님들이 찾아와 신선한 초밥들을 맛봤다고 합니다.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데? 요리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 추천 요리. 추천 요리를 최대 2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요리를 우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매상을 올릴지 손님들이 만족하게 할지 잘 생각해주세요. 이런 게임류는 제가 좋아하긴 하죠. 근데 제가 도라에몽 알못이라서 이런 거 그럼 굳이 안 하는 게 나은가? 추천 요리? 사람들이 원하는 걸 먹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아유, 삼촌님 구독,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때 비싼 요리를 추천해서 비싼 요리만 내게끔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아직은 아닌 듯. 콩쿠르 직원 관리. 고용된 장인이 없습니다. 장인은 언제 고용할 수 있는 걸까? 또롱. 이 새우초밥 정말 맛있어. 나 팬이 돼버릴 것만 같아.
잘 됐네요. 손님이 요리에 만족해 팬이 되어 주셨습니다. 맛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손님들의 기호와도 관계가 있답니다. ILCC? 딱히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자판기만 쓰고 가야지.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자판기만 이용한다고?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먹은 비용은 가게를 나설 때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인기 있는 초밥을 추천 메뉴로 등록해 매출을 높입시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시 코인 이건가 봐요.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니 소중히 관리하자. 아직은 약간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네요. 헤드라인 최신호가 발행됐습니다. ISC에 20m에 달하는 레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레일이 길수록 좌석도 늘어서 한 좌석에 맛볼 수 있는 요리도 늘어나기에 손님들 사이 호평일세기래. 오 좋은데? 저만치에서 제가 좋아하는 초밥이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그 두근거림? 최고죠? 그런가? 아니 너무 멀리서 오면 저거 먼지 쌓이지 않나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 기사에 실리면서 가게의 인기가 대폭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수산시장에서 왔습니다. 맛있는 초밥을 만들려면 우선 재료가 좋아야죠. 저희 가게에는 신선하고 맛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한번 다녀가 보세요. 그럼 이만. 오! 시장에 볼 일이 있다면 구입을 선택해주세요. 계절에 따라 나온 식재료가 달라지니 수시로 체크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봄이네요. 어떻게 가는 거임? 여기 있다. 구입. 대나무 울타리. 아니 수산시장에서 왜 울타리를 팔아? 식염수. 분말차. 아니 이상한 거 파는데? 식염수가 있으면 날것 계열의 성능을 올려준다고? 날 생선 네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건가? 아 영 끌리는 게 없는데? 이거라도 하나 사볼까요? 산 거 맞아? 어? 어 샀네. 분말차도 사보자. 뭔가 이상한데요? 일단 네 잘 샀습니다. 직장 여성 팬. 그러면 이게 원래는 팬이 아니었는데 팬이 되는 걸까? 손님마다 각자 선호하는 초밥들이 있네요. 달걀은 좋아하고 밥꼬지는 싫어함. 근데 여러분 밥꼬지가 뭐예요? 밥꼬지가 뭐지? 셀바 하나 추가해볼까? 초밥집에 샐러드바. 근데 여기 사람 혼자 왔는데요? 뭐지 이거? 아 길게 하는 건가 설마 이것도? 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아무튼 하나 만들어봄. 어. 박을 얇게 썰어서 김말이 초밥처럼 한 게 그게 밥꼬지예요? 아니요 이거 레일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혼자 앉아먹나 본데? 아이스씨 새로이 샐러드바를 드렸다고 합니다. 가게 시설을 확충해 갈수록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는 듯 하군요. 오오! 셀바 이용하러 왔어요. 아니 근데 뭔가 이게 생긴 게 이상하네? 아니 특징 1인석인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류 자료실. 아니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이런 게 회전초밥집에 필요해? 이상한 걸... 어 이거 가차는 의외로 좀 뽑히지 않을까? 아니 여기 물고기 가차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귀여워서? 오늘 새우초밥 먹었으니까 새우초밥 가차를 뽑는다거나? 일단은 건설에서 뭔가 찔끔찔끔 한번 해봤고요. 이번 분기 영업을 마쳤습니다. 뭐야 벌써 6월달인데요? 1년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18접시 판 거 맞아요? 예,
접어야겠는데? 잠시 동안 문을 닫은 뒤 여름에 다시 개정합니다. 계절에 따라 철에 맞는 재료들이 있으니 경영에서 추천 메뉴를 살펴보세요. 경영에 들어가서 추천 요리. 여름에는 오이이지 않을까? 근데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괜찮나? 그리고 우리 문제가 이 박꼬지 말이가 비싼데 맛은 되게 떨어져요, 그쵸? 맛에 문제가 있어. 저희 집은 달걀 초밥을 주력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달걀을, 근데 잠깐만. 계량할 때 쓸 아이템을 골라주세요. 날 것, 회, 여긴 쓸 거 없네. 회칼? 회칼이 알맞은 게, 근데 우리 뭐 광어 초밥은 없어요? 아, 새우 초밥 강화할까요? 이거 날건 맞잖아요, 그쵸? 아, 겨울! 아, 여기 있다, 계절이. 오, 여기서 한 칸 내리니까 계란 초밥, 달걀 초밥은 철이 없고 새우가 겨울, 샐러드 딱히 없음, 오이도 딱히 없음, 박꼬지 말이 딱히 없음. 근데 초밥 종류는 아직 못 늘리나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초밥 늘리고 싶다. 여기다가 날것 계열의 성능을 올려주는 이걸 한번 사용해봅시다. 띠용. 뭔가 찔끔 올라갔어. 맛과 멋이 올라갔습니다. 아, 뭐야. 안 돼! 안 돼, 분말차. 이거 잘못 넣었어. 이거 좌석과 자판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써버렸어. 좌석과 자판기. 좌석이 나으려나? 어? 이게 전체 좌석이 다 되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 설마 이거 하나하나가 별개인가? 매력 3. 매력 5. 아니!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고? 의자 하나하나마다 다른가 본데요? 일단 여기다가 한번 그냥 써볼게요. 분말차.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매력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좌석이 됐군요. 어? 아니다 여러분. 전체 진화다. 오, 좋은데? 오, 좋아요. 그래, 이거 하나당 하나씩은 좀 에바지. 예. 좌석의 매력이 오르면 의자가 진화하고 손님들이 더 오래 앉는답니다.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주변에 관엽식물 같은 장식물을 두면, 와, 여기다가 관엽식물이요? 아, 이런 거요? 대나무 울타리 이런 거 해볼까요? 아, 이상한가? 이렇게? 이게 맞나? 안녕하세요. 가게에 있는 샐러드바를 쓰려고 왔는데 초밥이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맛이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다이어트 시작한 거면 안 한 거 아니야? 시작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뭐지? 아, 오후 1시구나. 아침에만 다이어트 하셨구나. 샐러드바에 온 김에 초밥을 먹는 경우도 생기는군요. 잘 먹는다. 어? 점장님, 가게도 전부 다 많이 안정된 참에 저희도 새 메뉴를 개발해보죠. 개발실 도안이 도착했으니 지어봅시다. 우와! 메뉴를 개발하나봐요. 나 돈 있나? 250원. 큰일 났다. 우리 개발할 공간이 없는데? 이 안에다가 하면 나중에 방해되려나? 근데 여기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다 한번 붙여서 해볼게요. 개발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신상품을 개발하려면 장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지인 한 명을 데려왔죠. 조현창.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품을 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메뉴에 있는 요리에서 신상품 개발하기. 메뉴, 요리, 신상품 개발하기.
개발할 초밥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모양마다 쓸 수 있는 재료가 다르답니다. 오, 쥐임 초밥, 보남 초밥, 김 초밥. 일단은 가장 기본 초밥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쥐임 초밥. 아니 저기요, 이게 무슨 새로운 초밥이에요? 새로운 식재료를 못 써요? 아니 이게 무슨... 아 저희 그냥 겨울에 한몫 땡겨야 되나요? 좀 새우로 갈까? 새우 다음으로 신상품을 요리할 장인을 고르면 개발이 시작됩니다. 이 새우로 아무튼 너가 새로운 개발을 한다는 거지? 그래 맡겨만 주세요.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발 중. 오, 근데 저희 언젠가부터 손님이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많이 앉아있어. 아, 요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구나. 조현창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제품의 베이스가 거의 완성되었으니 시장에 가서 좋은 식재료를 골라옵시다. 장인의 안목 능력과 스시 코인이 많을수록 질 좋은 재료를 얻을 확률이 오릅니다. 이날을 위해 새 콘택트 렌즈까지 끼고 왔죠. 반드시 최상급의 재료를 찾아내겠습니다. 조현창. 사용할 스시 코인 낮으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이러고 많이 쓰면은 괜찮은 걸 발견하겠네요가 되네요. 그러면 11 요만큼만 써보자. 이거다. 오, 뭐지? 몰라. 33점. 새우 숙련도 올라가고 뭐 점수도 올라감. 그럭저럭 괜찮네요. 재료 상태 40점. 꽤 괜찮죠? 모두 제 뛰어난 안목 덕분이죠. 이 기세를 이어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방진데? 식재료를 추가 요리의 맛을 더해봅시다. 고명 추가. 아니 뭐야 이게. 여러분 새우에 마요네즈 어때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왜 빨간색으로 오라고 뜨는 거지? 시치미가 약간 고춧가루 비슷한 거잖아요. 이러면 좀 느끼하지만 매콤한 그런 맛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이거 완벽한데 개발 속행이 장인의 조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메뉴, 컨설, 인사 순으로 들어가 수행을 보내면 조리 능력이 오른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럴 수가. 아니 마요네즈도 못 얹어요? 이게 뭐야? 마요네즈 못 얹나봐요. 이게 하나 올리려면은 5포인트가 필요한데 지금 최대가 18포인트라서 평범한 새우초밥 같은데?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식캐리 여러 평가를 들어봅시다. 이게 되나? 그냥 좀 더 퀄리티 좋은 새우초밥이 된 걸까? 식감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새우 맛이 좋네요. 새우. 예? 5에 5골드? 뭐야? 이거 맞아? 5에 5골드. 원래 새우초밥이 몇이었지? 새우 레시피를 보관합니다. 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아, 새 요리가 아닌데요. 새우랑 새우초밥. 똑같잖아. 가격도 똑같고. 맛이 좀 다른가? 2412. 241, 어? 사용한 재료 새우 안목 40점. 그럼 좀 더 좋은 새우인가? 저의 첫 메뉴 개발이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일단은 좀 내버려둬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초밥 연맹에서 왔습니다. 우리 연맹은 초밥업계의 발전을 위해 전국에 있는 초밥집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반년마다 랭킹을 매겨 발표합니다. ISC도 등록을 해놓았으니 상위권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해주세요. 다음 달에 있다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라면? 아, 이걸 조연창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 오, 사람들 막 좋아한다. 오, 조연창이야, 조연창. 조연창에 환호하는 손님. 이 녀석 잘하는 녀석 맞아? ISC에서 신상품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새우. 에이. 기사에 실리면서 가게 인기가 대폭 오릅니다. 황당하네. 시설 업의 보호. 시설에 사용하면 파워 업. 뭐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사볼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니까. 대나무 울타리도 사버려. 이 샐러드 시설을 업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캡슐 뽑기.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새우초밥도 아니고 그냥 이 메뉴가 새우라는 것도 약간 좀 부끄럽.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외식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손님 수가 늘어납니다. 이번 분기에 전국 초밥 랭킹이 발표되었습니다. 뭐, 점수랄 것도 없을 듯? 어? 우리 오락 점수... 어? 좌석 점수가 생각보다 낮네? ISC 별 하나. 와, 우리 미쉐린 원스타 대박인데?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님? 오, 초밥 연맹에서 상금으로 1300골드를 보냈습니다. 특별상을 가져왔습니다. 잘 써줬으면 하네요. 요리 이외에도 시설과 좌석의 품질. 아, 좌석 품질을 더 올려야겠네. 아이템과 장식물을. 아니, 러닝머신 너무 뇌절이잖아. 아이, 헬스장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러닝머신을 왜 이걸 왜 해요? 이거 맞아요? 너무 근데 가게가 비좁아요. 이런 것까지 두기에는. 근데 러닝머신 생긴 게 이거 이 레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ISC를 찾아오는 손님이 5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오늘은 많이 먹고 가야겠네요. 앞으로도 손님이 많은 북적이는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먹고 여기서 바로 뛰는 건가? 이거 누가 이용을 하나? 어? 아, 잠깐만. 장인 바꾸기가 아니라 이 장인을 어디로고 유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현창 씨. 아직인가? 아직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뭐? 요리는 맛있는데 주문을 해도 당체 오지를 않아서 취소하게 됐다? 어? 이거 늘려야 된다. 이 조리대 늘려야겠다, 여러분. 음식이 안 왔대요. 여기다 해주자. 하나 더 늘릴까? 요쯤에 하나. 와, 나온다 나온다 초밥. 회 계열의 성능을 늘려줍니다. 아니, 여러분 웃긴 게 우리 초밥집에 아직 회 초밥이 없어요. 계란이랑 새우 초밥이랑 무슨 샐러드. 어, 뭐야, 뛴다 뛴다. 아, 회 초밥이 없는 초밥집이 어딨어. 그게 제일 기본인데. 아마 나중에는 장인을 그 섭외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또 볼까? 장난감 가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재와 시설의 품질. 시설업 이거 하나 사자.
분말차, 식염수, 품질의 정수. 그쵸? 생선이 없는 집 치고는 괜찮죠? 시설업. 4가 올라갔네요. 36. 아, 저것만으론 외형이 변하진 않는구나. 식재와 시설. 이것도 여기다 그냥 써버리자. 오, 많이 오른다. 대폭 올랐어. 이게 다 계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모두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사 여기까지인가요? 아직 9월밖에 안 됐는데요. 한 접시 먹고 가는 애들은 뭐니? 너네 다들 소식자니? 한 접시, 두 접시 뭐야? 장난해? 어, 퇴근했다. 오케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화이팅! 귀엽네. 분말차 이런 것도 그냥 다 사버리죠. 이거 다 좌석에 때려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항상 이런 게임 할 때마다 뭔가 너무 아껴서 진행이 더뎠던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뭔가를 팍팍 해보는 걸로. 오! 빨간 의자로 바뀌었어요. 현창이 능력 올랐는지 한번 봐야겠다. 현창아 분발해. 안 올랐는데요, 조현창씨? 기존 메뉴와 다른 새로운 메뉴가 생기면 찾아오는... 아, 신메뉴? 신메뉴 또 만들어야 되나? 근데 만들어봤자 이걸 다를 것도 없는데. 저희 할 수 있는 게 이제 새우구남 할 수 있어요, 새우구남. 근데 언제까지 새우만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에이, 새우구남이라도 해볼까? 아이, 뭐야. 할 수 있는 게 새우뿐이야. 새우 마리로 간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가라. 헉, 매력 뚝 떨어졌어. 현창 씨가 자리를 비워서 일단 알바생을 다시 두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 이제 1300골드 있고요. 계산대는 뭐 딱히 더 안 있어도 될 것 같고. 어류 자료실? 어류 자료실에서 어류 공부하다가 갑자기 회전 초밥 먹고 싶어지나? 너무 뜬금없긴 한데. 장난감 가게 이런 거는 못 사고. 추천 요리. 추천 요리는 저희 그 겨울 되면은 새우 요리를 한번 추천해 봅시다. 왜 우리 최고 품질이 샐러드바야? 초밥이 아니라. 아, 이거는, 아, 이거 중에서. 오케이, 오케이. 시설 중에서라서 우리 그냥 샐러드바나 하나 더 만들까? 셀바가 잘 되는데? 어? 아, 이거. 또 새우가 골라봐야 뭐 그 새우가 그 새우겠지. 아닌가? 너무 요리 알못인가요? 새우 숙련도가 오르긴 하네. 우리 진짜 새우 맛집으로 가야 되나? 뭐 아무튼 다행인 건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빨간 의자로 올라가지 않았었나? 왜 다시 파란 의자 됐지? 우와, 새우 마리에는 올릴 때 이게 조리 스킬이 10이나 필요하네. 와, 아무것도 못 올려요. 하하. 스시 코인으로 시킨다고요? 이럴 수가. 방금 11코인 써버렸는데. 근데 맞아,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나중에 혹시 보낼 기회가 생기는 건가?
맛 2, 가격 9. 폐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보관. 새우 말이 우리 새우 초밥보다 별맛 없는데? 맛이 그래도 5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폐기시킬 수가 있구나. 우리 새우 초밥, 일반 새우 초밥 폐기시키죠?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2, 4, 1, 2. 2, 4, 1, 2. 얘가 근데 좀 더 높네. 아, 이미 만들어진 건 폐기를 못하나 봐. 아! 장인으로 바꾸죠? 조현창 등장! 이곳은 조현창 씨가 초밥을 만듭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유지비로 170골드나 나가. 맞아요. TV에서 본 그 조현창 맞습니다. TV 출연한 사람이라고 우기기. 아, 여기만 의자가 빨개졌구나. 어? 펌프킨 컨설턴트?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펌프킨 2세 경영 컨설턴트죠. 펌프킨이라 모자를 호박 같은 걸 쓰고 계시네.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납품과 광고 그리고 인재관리 등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직업이죠. 제 넓은 인맥을 잘 활용하시면 가게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오! 드디어 새로운 게 생겼다. 오! 인사 연계. 아, 드디어 뭔가 할 수 있나? ISC에 들어온 제안이 10건. 오! 수행의 길. 와, 젠장. 15나 필요하잖아. 벽보를 붙여 장인을 모집합니다. 구인 잡지에 글을 올려서 장인을 모집합니다. 이거 이왕 하는 거 비싼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600억, 600골드짜리로 해보자. 이거 하고. 와! 젠장. 내 11코인 돌려줘. 아, 광고는 이제 손님이 더 많이 필요할 때. 일단 이거 15코인 모아야겠는데요. 장인의 능력이 오를 거래요. 일단 근데 새로운 장인도 모집을 해보죠. 빠져드는 맛이군요. 저만 먹기엔 아까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홍보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접수는 하시고요. 아, 회사에 홍보를 해달라고? 회사 접수처에서 PR. 아, 회사원들 괜찮겠는데? 골드 좀 모으면 해볼까? 드디어 좀 흥미가 가는 컨텐츠가 많이 해금되었군. 맛있다. 담례로 좋은 곳 가르쳐드릴게요. 공원에서 PR? 아니, 사실상 이거 짱구 유리 철수 맹구 후니한테 홍보하라는 뜻 아니야? 애들이 와주려나? 공원에서 PR? 아니, 와주려나? 아, 부모님 모시고 와, 이게 되는 건가? 벽보를 보고 6명이 응모했대요. 대박. 대박이다. 정신영씨. 일단 이 조리 능력이 높아야 돼. 오, 기력 20, 조리 52, 안목 40, 접객 35. 학비를 벌러 왔습니다. 두 번째 분은 김예자. 기력 20, 조리 45, 안목 30, 접객 26. 술에 약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야. 아이, 장난치지 마시고. 이름 이제 최고야 씨라고요? 아, 기력 20, 조리 34, 안목 56, 접객 58. 오? 프랑스 요리가 주특기? 근데 수상하게 접객이 엄청 높으신 분이네요? 근데 여긴 초밥집인데요? 골든 램지. 어, 뭐야? 골든 램지 씨, 뭐야? 기력 20, 조리 35, 안목 40, 접객 48. 밥에 생선을 얹는다고 들었습니다. 박지영 씨. 20, 19, 30, 45. 부업으로 아이돌을. 아이돌이 부업이래. 뭐야.
박, 분홍, 기력 20, 조리 25, 안목 12, 적개 8. 아버지께서 제빵사입니다. 어. 근데 이렇게 분홍 씨는 전체적인 이 능력이 너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 1, 2, 3, 4 이분들 중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월급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정신영 씨가 전체적인 능력이 높네요. 근데 뭐 돈은 많이 가져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거 능력만 좋다면? 어 최고야 씨도 나쁘진 않아. 근데 조리가 좀 낮아. 신영 씨로 가시죠. 아이스 씨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어? 더 고용할 수 있어? 골든 램지 씨의 장점은, 아 근데 최고야 씨가 훨씬 좋긴 하네. 최고야 씨가 안목 접객이 좀 넘사긴 해. 근데 이제 돈은 2골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수치로만 보면. 근데 최고야 씨는 약간 너무 좀 노잼이야. 당신 죄송합니다. 이름은 재밌는데 노잼이신 것 같아서 골든 램지 씨를 고용하겠습니다. 됐다. 두 명이면 되겠다. 최고야 씨는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자, 그리고 제 생각엔 여기 가장 뛰어난 장인을 앉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신영 씨가 여기 앉으시고. 그 다음은 여기다 앉힐까? 그 다음은 골든 램지. 여기에 현창씨. 근데 우리 이제 메뉴 개발 한번 할까요? 그럼 여기 잠깐 오셔야 된다. 아까 못한 그거를 해볼까요? 드디어 새우에다가 마요네즈 시침이 올린 거? 아! 오!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됐다! 드디어 개발 시작! 잠시 골든 램지가 맞는다. 아니 우리 근데 아 3명이 맞죠? 장인은 3명인 거죠? 좋아요. 우리 초밥집은 앞으로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요? 오이 초밥? 저 오이 초밥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맛있나? 오이에 뭔가 간을 했나? 오. 괜찮은 걸. 우와, 대박. 이 사람은 1코인만 줘도 괜찮은 걸 발견하네? 그러면, 어? 안 줘도 되는데? 안 주고 해도 되나요? 그게 뭔가 궁금해. 아니면 조금이라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 적당하게 3코인만 넣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빵코인으로 가볼까? 처음이니까 빵코인. 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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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 그러면 안목도 중요하긴 하구나. 새우 말이 가격도 올라갔다. 새우 자체의 숙련도가 올라가서 재료 상태는 42점. 괜찮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위에 뭔가를 얹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어쩌다 보니까 진짜 새우 전문이 되었군요. 고명 올라간다. 마요네즈에 시치미. 오. 곧 문을 닫는데. 안 되는데. 재료 다 개발하고 문 닫아야 되는데. 진짜 초밥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가짜 초밥. 근데 맞아, 다른 게 필요하긴 해. 이거 PR도 해야 되겠다. 회사 접수처에서 PR. 이렇게 됐다. 자금이 많이 줄었군요.
이 돈은 저희 집이 굴 양식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남겨둔 비상금이랍니다. 이제 더 드릴 돈이 없으니. 아니 뭐야, 계산하시는 우리 계산 직원이 직원의 비상금을 털어서, 아니 이렇게 많이 준다고? 진미씨의 비상금으로 1000골드나 받았는데요. 아니 이 식당이 망할까봐 그랬나? 진미씨 걱정마요. 제가 좀 더 벌면 보너스 넣어드릴게요. 마음이 아프구만. 저희 이제 추천 요리 해보겠습니다. 제철이기 때문에. 와 비싸긴 하다. 새우 말이랑, 아 잠깐만, 새우 초밥. 아 그거 아직 덜 만들어졌나요? 좀 기다려볼까? 이거 지금 다 돼가는데 하나? 진미씨네 굴 양식장. 새로운 객층 확보했습니다. 접수원이 새 손님이 되었습니다. 오 좋아요. 회사에서 홍보를 했고요. 점장님, 단팥빵을 먹다가 새로운 제안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초밥 위에 팥을 얹어보면 어떨까요? 그건 아니, 아무리 진미씨라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미씨 오징어는 몰라도 팥을 올리는 건 좀 입맛이 좀 독특하시네요. 오 나이스. 입안 가득, 풍미가 가득해요. 마요네즈 맛이 좋네요. 새우랑 마요네즈 괜찮네. 시치미 새우. 아 맛과 가격은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자리를 여기 신영씨, 그리고 여기 렌지씨 하고 저희 그 경영에서 추천 요리를. 아 시치미 새우 올리고요. 그 다음이 새우 마리 올려볼게요. 근데 새우 마리는 맛이 좀 너무 떨어지는데 가격에 비해. 올려도 되나 싶어요. 새우 마리에 맛을 더 올릴 수 없나? 회 계열. 네, 시치미 새우도 추천 요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여기 들어가서 식염수 요거 두 개 정도 사고 울타리 또 살게요. 돈을 근데 500원 밑으로는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그걸 사서 설치를 하는데 왜 돈은 왜 빠져나가는 거죠? 그 구매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 뭔가 해금하는데 돈이 따로 들고 설치할 때 돈이 따로 드나 봐요. 이게 무슨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얘들아 새우초밥 좀 빨리빨리 좀 먹어라. 지금 새우초밥이 너무 놀고 있어요. 알바를 잠깐만 빼는 게 나은가? 손님보다 초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먹어보고 싶은 초밥이 있어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딸기 얹은 초밥이 먹고 싶습니다. 메뉴에 추가해주세요. 너가 친구들 100명 데려올 거야? 딸기 초밥 뭐야. 아, 그리고 애초에 이게 없어 코인이. 진짜 특이하다. 근데 딸기랑 팥을 올려서. 근데 상상이 되는데 그냥 밥에다 딸기 올려 먹으면 되지 않나?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드디어 그 낫또를 샀거든요. 빨리 그 낫또 애호가들은 그 어필해 주세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따스운 밥에 그냥 그 간장이랑 겨자 거기서 준거 그냥 뿌려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김 싸먹으면 좀더 맛있다고 했나? 내일 먹어보려고요. 먹고 갑자기 두통이 오는 건 아니겠지? 간장이랑 겨자를 쉐킷쉐킷해서 섞은 다음에 뭐야 이거? 진미야, 요즘 지갑에 있는 소지금을 모두 써버리는 바람에 손님이 많이 보이네요. 은행에 부탁해 ATM을 설치하면 딱? 아, 결제 그니까 계산하게끔 ATM기를 설치하라고? ATM 대여 계약. 근데 코인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그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두통이 와서 낫또가 영 맛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맛있대요. 맛있게 먹을 수 있대. 와우. 점수가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저희 근데 오락 쪽에 약간 투자를 하면 좋겠군요. 오! 와, 접객에 능한 골든 램지 덕분에 96점. ISC가, 아, 그래도 점진적인 성장. 1.5 됐다. 오, 우리의 그래도 시치미 새우가 126점이에요. 골든렌지, 정신영씨, 셀바, 자판기, 초밥 레일 점수도. 오, 좋아요. 초밥 연맹 되게 좋다. 우리 그러면 홍보를 좀더 하죠. 제 생각에 손님이 더 많아도 될것 같아요. 손님이 부족해. 광고 연계. 공원 PR 간다. 간다. 우리 초밥집. 미슐랭 1.5별 됐다. 손님, 더 많이 필요해. 여기까지 다 앉아야 돼. 여기 뒤에까지. 추천 요리 이런 건 됐고. 품질의 정수. 울타리 또 살까? 아니, 근데 가게에다 그냥 계속 울타리만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얼마나 계속 울타리를 세워야 하는 건지. 나 뭐? 딸기 초밥? 딸기 초밥은 없어. 그런 건안 해줄 거야. 우림도 없지. 아니면 이거 철거를 눌러서, 아, 이건 철거가 안, 관역식물 철거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아예 사라진 건가?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여기 예쁜 장미는 없나요? 근처에 있는 잡화점에 장미를 나무를 파는 것 같은데 제가 장미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뭐야? 너가 좋아하면 너네 집에 갖다 놔. 아니, 이 특수 제한은 다 너무 비싸. 그러니까 좀뭐 어지간해야 사주지. 이런 것처럼 원하는 게 너무 많다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퇴근하십시오. 아유, 고생 많았어요. 오길 잘했어. 내일 오자. 다들 땅으로 꺼지면서 퇴근하네. 바로 출근. 화이팅! 그렇네요. 공원에 가니까, 오, 주부가 새 손님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군요. 이게 근데 뭘까? 다들 손을 씻고 들어오는 건가?
점장님, 얼마 전 TV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좋은 안이 떠올랐어요. 초밥 위에 콘을 얹어보면 어떨까요? 어, 콘 초밥? 진미 씨, 미안해. 일단 오징어가 먼저야. 김병근, 뭐야? 처음 뵙겠습니다. 마을 상점가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랭킹에서 RSC의 활약상을 보고 좋은 기획안이 떠올랐습니다. 초밥 콩쿠르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한번 참가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괜찮군요. 경영에서 콩쿠르. 경영? 콩쿠르? 마을 초밥 콩쿠르. 오, 이분들이 심사위원이야? 심사위원과 상성이 맞으면 고평가? 뭐 어떻게 맞춰요, 상성을? 어떻게 맞추는 건데? 일단 응모. 출품할 초밥을 골라주세요. 어허! 저희는 그러면 상성을 이걸로 보나봐요. 여성 청년, 남성 청년, 남성 중년. 여기 보면은 이게 있음. 남성이 선호하는 초밥, 여성이 선호하는 초밥, 그리고 청년이나 중년이 선호하는 초밥. 근데 진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건 달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된 건가? 와, 바로 다음 달이래. 달걀 골랐습니다. 저희 일단 30코인까지는 그 코인 쓰지 말고 모으고 있을게요. 일단 오징어부터 해금을 해야겠어. 자꾸 이거하고 저거 하느라 오징어 해금이 늦어지고 있어요. 조리는 정신형에게 맡기죠. 굿. 너무 긴장돼서 아침밥도 세 번밖에 못 먹었다니까요. 멋진 성과 내고 오겠습니다. 잘 먹었네. 오! 요리 초밥 콩쿠르. 이거 되게 그 프린세스 메이커가 생각난다. 1번 참가자 양진수, 에비타? 7, 90? 총점 26점. 뭐야, 점수 왜 이렇게 후해. 최대현의 된장 주먹밥. 오, 우리 신영씨는 과연? 과연? 너무 오래 씹는데? 썩 괜찮아요. 좋은데요? 식재료 수준을 좀 더 높이면 아주 흥미로워요. 안 돼! 안 돼! 져버렸어. 아, 까비! 아, 계란초밥에 더 투자를 했어야 됐나봐요. 리틀 리거? 리틀 리거가 뭐야? 아, 리거, 리그 선수란 뜻인가? 어? 여러분, 저희 그래도 오징어 이제 열 수 있습니다. 오징어 가시죠. 오징어 실행. 그러고 안 되겠어. 메뉴 개발해야겠어. 갑시다. 우리 달걀 초밥 개발 한번 해봅시다. 장인이 없나? 일단 알바생. 점장님,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새로운 제안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아, 진미씨 조금만 빨리 말하지. 아, 초밥은 연어 초밥이지. 진미씨, 와, 연어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연어 무려 70코인이나 있어야 되잖아. 허? 엔딩은 16년 3월 말? 그게 언젠데? 뭐? 이게 지금 2년인데 이게 16년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까진 못하겠는데요. 어? 꽤 좋은 물건. 조금만 투자해볼까? 3코인? 이거다. 와우. 그러게요. 엔딩 보는 게 생각보다 빡세게 돼 있네.
61점. 좋아. 자, 달걀 초밥에다가 타레 소스. 이상한데? 김에다가 김 뿌리기? 소금 뿌리기? 뭘 얹어도 이상한데? 저희 또 마요네즈 할까요? 타레 마요? 사실 제가 또 현실에서 마요네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듬뿍 얹어봤습니다. 날것 계열, 회 계열. 핀볼 하나 하자. 새 시설 핀볼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돈 없다. 큰일 났다. 새 재료 오징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에 오징어 초밥 추가. 오! 오! 헉! 봄이 오징어가 제철인가 봐. 오징어 좋다 여러분. 봄 여름 대박이야. 이거를 추천 요리에다가 오징어 초밥을 올리자. 하나만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딱이다 딱이다. 오징어 초밥도 그럼 한번 개발해야겠는데? 그리고 맞아, 이거 얘네가 초밥 만들다가 잠깐 자는 거는 아마 기력이 다 떨어져서 자는 것 같아요. 기력이 채워지면 다시 일어나서 초밥을 만들긴 하거든요? 지금 자고 있어. 새로운 계란 초밥. 달걀이랑 타레소스 괜찮대. 오호. 조합이 좋네요. 마요 달걀. 우와! 맛 8점이에요. 근데 가격은 되게 저렴하긴 하네. 마요 달걀 하나 했고, 저희 또 오징어 초밥을 한번. 비싸다. 이거는 계속 우리 신영씨가, 아니 진영씨였나? 죄송한데 이름이 뭐였죠? 신영씨가 해야 되겠다. 오징어 마리. 어, 이게 핀볼이구나. 와, 이거 하면은 69원만 남네. 참아야겠다. 어? 오징어. 와, 오징어는 역시 난이도가 좀 있나봐. 20개를 다 써도 약간 힘들다고? 와, 이게 뭐야? 10개? 이거다. 에휴,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네요. 이럴 수가. 뭐야? 좀 너무 난이도가 높은 식재료였나봐요. 오, 아, 오징어에 오징어를 얹을 수가 있네. 근데 이게 아쉽게도 조리가 좀 떨어져서. 저희 새우 맛집이거든요. 새우를 꽂아보죠. 이렇게 아무데나 다 새우를 꽂아버리는 거야. 네. 가게 부지가 좁아요. 듣기로는 망치질 한 번에 가게를 넓혀준다는 망치가 있다던데, 그 망치를 만드는 장인을 찾아 이 가게를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 또 저거 한 100코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80코인. 아, 그걸 어떻게 모아요? 와, 이거 중년과 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네. 오징어 새우. 새우 오징어 마리. 가격이 겁나 비싸요. 점장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새로 나온 새우 오징어 마리 말입니다만 필요한 조리 실력이 너무 높아 만드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렇다면 알바생들을 위한 조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야? 120이요? 죄송한데.
알바를 그냥 자르는 게 차라리 장인을 하나 더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일단 요리에 들어가서요. 새우 오징어 말이. 이것의 성능을 올려봅시다. 이게 아닌가? 별로 많이 안 오르는 것 같다. 아, 맞나 보다. 효과가 동그라미 두 개네요. 그러면 좋다는 뜻이겠죠? 좋았어. 새우 오징어 말이 오징어 초밥. 됐다. 해서 경영에서 추천 요리로 요렇게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아, 여름까지 오징어는 계속 철이네요. 좋다,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수고해봅시다. 화이팅 해보자고. 자, 이제는 저도 돈이 별로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돈을 더 벌어야 될 텐데요. 회 계열 성능을 올려준다. 회 계열. 오징어는 회 계열인가? 효과 물음표 뜨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좋아요. 6월도 힘내보자고. 새로운 오징어 초밥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연령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냥 오징어 초밥도 중년과 노인이 좋아하네.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우리 주 고객층은 중년 노인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중년이 많은 곳에서 PR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광고 연계. 어디가 좋을까? 아, 전병가게인가? 전병가게? 돈 근데 적어도 한 500골드는 모을게요. 또 우리 직원의 비상금을 토해내게 하면 안 되니까. 가게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직원이 주섬주섬 갑자기 적금을 깨버리니까. 아, 이거요? 이거 그냥 초밥을 많이 팔다 보면은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콩쿠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이번도 똑같네. 마요 달걀로 가자. 마요 달걀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리고 그것도 해요. 전병가게 광고 넣어요. 전병 장인이 새 손님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많이 와주세요. 자, 갑시다. 초밥 콩쿠르. 아침밥 세 그릇 먹은 정신형이 간다. 이번엔 노려본다. 또다시 에비타. 1회 초밥 콩쿠르에서 우승한 양진수 씨. 26점? 작년도, 지난번도 26점 아니었나요? 대현아, 그때 잘 안 먹혔잖아. 그럼 좀 전략을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 나처럼. 제발. 제발. 맛있어. 만점. 이건 완벽 그 자체야. 맛있어. 와, 만점이 나왔습니다. 예. 상금 1000골드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와, 부상이 뭘까요? 마요 달걀 맛있겠죠. 예. 초밥 콩쿠르 우승. 각종 매체에 실리면서 소문을 들은 손님들이 가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실력이 대단하네요.
채소가게 사장이 축하 선물을 보냈습니다. 잘 써주세요. 오! 차조기? 저게 약간 그건가? 대박! 부상 이건가봐요. 코인 엄청 많이 줬어. 오! 50코인이나 받았어요. 큰일 났다. 저거 어디다가 쓰지 근데? 80이니까 드디어... 연어? 가게 확장 아니면 연어에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가게는 확장해도 어차피 여기 만석이 안 되니까 연어 갈까요? 드디어 연어... 콩쿠르에서 ISC가 첫 우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가게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 가게는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예. 전국 초밥 랭킹. 어? 아, 여전히 1.5긴 하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어. 오락에 더 투자해야 되나? 오, 갑자기 막 돈을 엄청 많이 퍼주는데? 저희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요, 핀볼. 근데 가게가 좀 비좁긴 하다. 가게가 좀 좁긴 하네요. 다음 초밥 콩쿨에도 우승하게 된다면 가게를 넓혀야 되겠는걸? 할아버지들 많이 오신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교 회장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생선을 기피하는 듯해서 저희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초밥 콩쿠르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참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너네들이 초밥 콩쿠르를 개최한다고? 어린애들 입맛에 맞는 초밥으로 부탁드립니다. 고기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초밥? 그냥 달걀로 가시죠. 아니, 달걀 말고는 없어. 달걀이 최고야. 일단 근데 연어를 좀 기다려볼까요? 연어가 아직 20%밖에 안 됐어. 근데 동물원 PR 한번 가보죠. 되게 비싸네요. 860골드? 아, 미안. 지금 연어 해금 중이지? 기다릴게. 우리 초밥 가게도 슬슬 웨이팅이 생기려나? 이 정도면 지금 거의 만석인데? 아, 또 나무 울타리 삽시다. 아, 근데 이거 울타리 문제가 있어. 해금할 때도 돈 들고 설치할 때도 돈 드는 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맞나 봐요. 됐다. 굿. 어? 광역시장. 안녕하세요. 병근 씨가 좋은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시, 읍, 면을 합병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타협점을 합동 초밥 콩쿠르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니, 이거 무한 콩쿠르인가? 콩쿨만 참여하면 그냥 스시코인 많이 모이겠는데요? 물론 1등을 해야 되겠지만? 다들 근데 손님이 나갈 때까지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게 너무 귀엽다. 손님 다 나가면 그때 딱 퇴근함.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추천요리 좀 손 봐야겠는데. 일단 없애죠, 추천요리. 계절에 맞는 게 없으니까. 연어 초밥. 연어 연구 한번 갈까? C등급 연어. 오! 여러분! 애들이 연어 초밥을 엄청 좋아하는군요. 와, 마침 잘 됐는데?
와, 근데 이제 슬슬 조리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네요. 40이나 돼. 가자. 재료 감정도 중요합니다. 김명만 선생님? 감정하는 재료가 철에 맞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아, 그래? 아, 요리 개발할 때, 그 요리 개발할 때 재료도 계절에 맞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대요. 아, 연어 무슨 철이었죠? 밭 언저리에 산책하다가 초밥 위에 갓 물을 얹어보면 어떨까요? 자꾸 이상한 걸 제안하는군. 아, 그래요? 저는 둘다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거 뭐야? 스시 코인 다 써도 힘들다는데? 그래도 풀로 투자해볼까? 아, 빡세구만. 이거다. 에휴. 아,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저는 연어 초밥에 그 생양파 좋아하는데. 왜냐면 연어 초밥만 먹으면 좀 느끼해서 거기 올라간 양파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긴 양파는 없네요. 와, 차조기 얹으면 괜찮았겠다. 근데 이게 우리 에이스가 이제 슬슬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가야겠는걸? 여기다가 김을 얹어보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걸다 얹어봤습니다. 연어는 마요네즈지. 솔직히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마요랑 김 조합. 최고다. 드디어 회 계열의 성능을 늘려주는 이 아이템을 팍팍 쓸수 있는 건가? 어? 하스버너? 뭐지? 어떻게 사용함? 와, 구운 연어 이런 거할수 있는 건가? 어떻게 쓰는 거지? 새우에다 가스버너 쓰면은 구워지나? 이 연어 한번 구워볼까요? 요거? 아, 거짓말쟁이. 아, 저기요. 구운 연어로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과 소년. 뭐야? 이과 소년이 새손님이 되었습니다. 아, 귀여워. 너무 조그만데? 오. 그리고 드디어 연어, 마요, 김 초밥이 완성되는데요. 멋내기에 공을 많이 들였네요. 마요네즈 맛이 좋네요. 연어와 마요네즈 조합이 아주 좋네요. 연어와 김고명 조합이 아주 좋네요. 김연어가 됐네. 예, 김연어. 김연어. 자, 여기서 요리에 들어가서 김연어를 강화하자. 회칼. 사람 이름 같아요. 좋았어. 김연어에 투자합니다. 간다. 교내 초밥. 응애 입맛 딱 기다려라. 김연어가 간다. 간다! 김연어! 교내 초밥 콩쿠르. 양진수. 저거 뭐임? 불고기? 26점? 좀 긴장될지도. 냉이 앤 냉이는 고추냉이 초밥인가? 우.
대연아, 좀 배워라. 너 왜 그렇게 발전이 없니? 다들 이 초밥을 먹어보라고. 좋은데요? 아, 식재료 수준이. 아, 젠장. 안 돼. 대연이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아, 식재료 수준 때문에. 아, 이럴 수가. 안 돼, 나의 김연어가 기본 점수가 낮아서 좀 안 되나? 아, 하드 로커. 네, 대현이는 이겼는데 이건 가짜 승리다. 억울하다. 이거 슬슬 수행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그러면. 근데 벽보보다는 구인 잡지가 좀 더 괜찮은 장인이 오지 않을까요? 쓰자. 600. 아니야, 근데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에이, 벽보로 갑니다. 어? 완료됐다. 어, 박지영씨 아까 봤던 분. 손철수씨, 장루노씨, 박분홍씨 이렇게 있네요. 아하, 약간 애매한데? 접객 전수. 뭐 조리나 안목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 그 부업으로 아이돌 하시는 지영씨를 지영씨 고용합시다. 이름이 이상한가요? 지영씨 여기로 와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무려 4명의 장인이 있는 초밥집입니다. 연어 근데 메뉴 개발 다시 해야 되나? 좀 아깝긴 하네. 식재와 시설의 품질, 품질의 정수, 가격의 정수. 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사야 되나? 좀 비싸긴 하다. 막기름. 아, 우리 김연어 놔줄까봐요. 우리 김연어 맛은 있는데 이렇게 저렴한 거 보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맛있는데 저렴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맛없는 연어로 이렇게 맛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유, 어렵네. 김연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니. 이 김연어를 폐기해야 할 수는 없나요? 제가 근무한 회사 상층부에 가보세요. 어, 회사 홍보인가? 930골드?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역시 새우죠. 다들 새우만 많이 먹어. 와우! 좌석이 부족합니다. 대박. 햄버거를 얹은 초밥? 진심이니? 햄버그 함박을 말하는 건가?
당황스럽구나. 아, 이거 저희 이거 한번 합시다. 수행의 길 한번 합시다. 정신영 씨,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당신을 수행길로 보내겠습니다. 다녀오시죠.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김연어가 뛰어난 김연어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며. 어? 뭐야,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오, 월급도 함께 오르는? 이 무슨 이게 무슨 어? 아, 억울하다. 김연어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번 점수는, 아, 여전히 1.5점. 감사합니다. 초밥 연맹. 이건 뭐야? 15, 40은 이게 뭐야? 아, 이제 정신영 씨는 한 번 더 갔다 오려면 40원이나 필요하네요. 어, 야자수요? 야자수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사봤습니다. 아,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다 해볼까? 그곳에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째서요? 여기다 세워야 되나? 시, 읍면 합동 콩쿠르 한번 켜볼까요? 이거는 중년을 대상으로 한 초밥을 내놓으면 될 것 같아. 아, 그렇네요. 중년과 식감. 그럼 진짜 오징어긴 한데. 한번 가보자. 하, 근데 잠깐만. 이 오징어 이대로 괜찮은가? 이 오징어 안목 없는 오징어긴 한데. 장사 잘 되냐고요? 그냥 그래요. 그거 연어 대충 하쇼. 연어는 망했어. 어? 차조기 올릴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밖에 못 올리긴 하네. 에이. 식감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차조기 맛이 좋네요. 차조기 연어 맛은 6, 가격은 5. 그래도 일단 보관한다. 오징어 군함 간다. 속도 올려. 안 돼. 다음은 이제 용사야. 용사. 용사 창업.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서요.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네요. 에휴. 맛깔난 초밥을 만들기가 어렵네. 와, 오징어에 오징어를 더하고 싶은데 그거는 안 되네. 오이를 얹고. 오이랑 소금. 이거 어때요? 이거 좀 어떤 거 같아요? 오이 소금 괜찮지 않을까요? 아, 아쉽네요. 오징어에 오징어를 얹으면 식감이 더 좋아지는데 이게 우리 장인의 그 요리 실력이 더 올라가야 되네. 나름 잘 어울릴지도? 뭐야, 영업사원? 뭔 콩쿠르를 이렇게 많이 열어? 와, 여긴 좀 어렵네요. 심사는 청년들이 중심.
맛을 중요시하는 맛청년 7, 8 김연어 마요 달걀. 아, 김연어로 가야 되나? 아니면 마요 달걀? 그러게요. 그나마 1 더 높은 게 여성분은, 근데 여성분이 두 분이에요. 여성분이 두 분이라 이 마요 달걀은 여성이 플러스가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김연어로 가야 되나? 아니면 김연어의 맛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없나? 근데 일단 오징어 먼저 해볼까 봐요. 아, 식재료 근데 어렵다. 좋은 식재료 구하는 거. 입안 가득 풍미가 가득해요. 오징어 맛이 좋네요. 이 사람들은 오, 오징어와 돌소금 맛있잖아. 오이와 돌소금 글쎄 맛있잖아. 아, 뭐야. 글쎄인 거야 맛있잖아인 거야. 오, 맛은 잘 뽑혔는데. 아, 근데 이제 재료가 좀 안목이 더 중요한 거. 자, 저희 시읍면 합동 콩쿠르 가보겠습니다. 식감과 향이 괜찮은 오이 오징어 군함으로 갑니다. 다음 달에 개최된대요. 만약에 이번에도 식재료 때문에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 게임 접는 걸로. 아니, 식재료 억강이 좀 심한 것 같아. 왜냐면 좋은 식재료를 구하려면 이 스시 코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스시 코인을 얻으려면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야 돼요. 근데 우승을 못하면 계속 이 코인이 뭔가 조금 조금씩 마르게 되는? 안 그러면 한동안 그냥 콩쿠르 안 나가고 한 3년 동안 계속 코인을 모아야 돼요. 엄청 존버해야 돼. 시읍면 합동 콩쿠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가장 앞에 계신 분부터 나와주세요. 메가 햄버그. 아, 이거 식감 괜찮으려나? 그러니까 어? 아,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은둔 고수처럼 3년 동안 계속 스시 코인만 모아야 돼요. 최소 50코인은 모아야 될 듯. 과연 나의 오징어 오이 오징어 군함은 오오군. 어? 헉! 만점. 이건 완벽 그 자체야. 맛있어. 정말 훌륭해요. 뭐지, 접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승시켜주는데? 3번 참가자 정신영 축하드립니다. 이거 식재료로 걸려서 못하면 접을 거임 이러니까 갑자기 잘 됐잖아. 레몬? 대박. 이걸로 완전 기가 막힌 연어 초밥을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 그 전에 우리 이거 수행 한 번 더 보내자. 신영씨 안목 좀 더 올라가게 한 번 더 보내줘. 가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연어 하려면은 봄에, 잠깐만, 봄에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6월달이면 설마 여름 돼버리나요? 불안. 신영씨 빨리 와유. 어? 수혜의 길 벌써 68%인데요? 괜찮을지도? 돈은 되게 잘 벌린다. 어? 수혜의 길 완료. 나이스. 안목 조금만 더. 좋습니다. 바로 개발하러 가요.
저희 한 번 더 김연어 가시죠. 아니 나 레몬을 올리는 게 좋은가? 일단 이걸로 시작. 신영씨가 우리의 미래의 이유. 약간 고민된다. 뭔가 좀 실험을 하는 그런 느낌? 아 이거 좀 불안한데 근데? 아 괜찮은가? 우리 그래도 뭔가 초반 모험가처럼 모험을 합시다. 제발 장난하지 마.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진짜 장난하지 마. 아 와 이거 뭐야? 아니 66코인에 넣어도 괜찮은 걸 발견하겠네요라고? 근데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28코인 넣는 거랑 66코인 넣는 거랑 이게 뭔가 재료의 질이 다른 건지 속는 셈 치고 이거 다 넣어볼게요. 그냥 무작정 많이 넣는 게 좋은 건지를 모르겠네. 한번 속아보자. 제발 30점 그러면 괜찮다. 오 아니면 이게 뭔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적절한 재료를 찾았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장하고 해볼 걸 그랬나? 에이 어쩔 수 없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웃 도의 도지사입니다. 얼마 전에 합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자 왔습니다. 그 말은 됐고 코인으로 주세요. 저희도 콩쿠르를 열기로 했으니 꼭 한번 참가해 주셨으면. 아이 콩쿠르 뭐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거임. 이번에는 청년, 중년, 노인 되게 다양하네요. 좀 어렵겠는데. 맞아 코인을 응? 출입구를 추가하라고? 현관 공사 업자? 현관 건축가? 아! 아니 너무 비싸잖아요. 레몬 여기 있다. 오! 마요 레몬 어때요? 이번엔 마요 레몬으로 간다. 이거라면 제발 학교 콩쿨에서 우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유래를 더 많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단련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자기 수행. 아 이게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두 개로 늘리는 거를 50코인으로 해달라? 어림도 없지. 미안하지만 그런 곳에 투자할 코인은 없소. 그냥 한 번에 한 개씩만 해. 돈을 꽤 쓰네. 장난감 가게. 오 괜찮으실지도. 이 깊은 맛 레몬 맛이 좋네요. 연어와 마요네즈의 하모니. 아 연어. 아 뭐 나쁘진 않나? 아 그래도 역시 김연어가 최고의 조합이었나 본데요. 그래도 여기에 투자하자. 레몬 연어 투자합니다. 여기다가는 가스버너. 맛을 끌어올려. 손님이 좀 뜸한데 홍보 한번 해야 되나? 회의실 PR 갑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두 달 뒤에 다시 교내 콩쿠르 참가해봐요. 잘 될지는 모르겠다. 레몬 연어.
회의실 PR 완료. 회사 임원이 새 손님이 되었습니다. 와, 바로 들어오시네. 오늘은 경영 컨설턴트 분과 수식코인을 많이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일이 너무 길어서 시설들과 거리가 멀었다면 불평을 하던 손님들이 생각나는군요. 손님들은 가까운 자리에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다니기 쉬운 곳에 배치하면 수식코인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레일이 너무 길어서 시설들과 거리가 멀면은 좀 그렇다는데요? 우리와 그런데요, 여기가? 그러면 레일이 있고 레일 주변에 시설을 이렇게 두는 게 맞나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생은 뭐 이렇게 대충 사는 걸로. 어? 콩쿠르에 응모할 수 있대. 식감? 와, 잠깐만. 식감? 애들이 좋아하는 식감. 이거 좀 망한 것 같은데? 아이 식감 요리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여기도 식감과 맛을 겸비한 청년, 중년, 노인. 식감과 맛을 겸비한 게 없는데? 아! 식감과 향! 청중노. 청년은 포기하고 그냥 중년, 노인. 다시 오이 오징어로 한번 해볼까요? 김연아가 이분하게 있지 않습니다. 요리하는 도라일님 탈락입니다. 도라일이라뇨? 제가 반드시 오이 오징어 군함으로 한 번 더 우승해 보이겠습니다. 요리하는 도라일이라니 너무 알맞은 이름 같군. 아니, 딸기도 딱히 뭐 식감이랄 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우와, 드디어 저희 미쉐린 투스타. 예. 예. 어? 대박, 대기석을 줬어. 근데 설치할 곳이 없는디요? 와, 우리 웨이팅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해야 되나? 거기서 기다리쇼. 자, 마감 1시간 반 전. 오, 맛있어. 오장육부에 스며드는구만. 아, 뭐, 할아버지인 줄? 아니. 아니, 학생이 무슨. 오, 맛있어. 오장육부에 스며드는구만. 애들이 무슨 저런 말 했어. 제 선배들이 야구장에 있어요.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실래요? 아, 야구하는 애들. 괜찮겠다. 바로 홍보하자. 잘 먹겠다. 어,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감 세일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마감할 때만 오기 때문이죠. 가을 제철 요리는 아직 없네. 그러면 이거를 추천을 빼자. 진짜 무슨 빵집인지 뭔지에서 진짜 그거 있다고 했는데 마감 세일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안 오고 마감 때만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대형 마트라서 가능한 것일지도요. 대형 마트는 반값 많이 하던데. 여긴 대기업이 아니니깐. 우린 소상공인이니깐. 간다! 도 주최 콩쿠르? 가보자고. 와카모토 뭐야? 아나콘다 스페셜 저거 뭐야? 27점? 아, 아니 새우를 저렇게 많이 얹었네. 박성찬 뭐야? 소금 주먹밥. 심플한 걸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가? 오, 점수가 나쁘지 않네요. 아, 설마 나 소금 주먹밥에 지나? 24점이나 받았는데? 제발. 썩 괜찮네요. 흥미로워요.
어? 만점. 이건 완벽 그 자체야. 맛있어. 겨우 이겼다. 예. 2000 골드. 도어 주체도 우리가 이겨버렸다고. 개발실을 하나 더 줬네요. 개발할 코인이 더 모자란데. 서식 코인 100개. 와. 와, 이거 콩쿠르 우승이 진짜 핵심인데요? 딱히 둘이서 개발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응원 단원이 새 손님이 되었습니다. 아, 가을의 제철인 저희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상품을 좀 하나 해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딸기 간무, 콘, 햄버그, 푸딩, 팥소, 가을 전어? 전어는 없어요, 아쉽게도. 햄버거 한번 해볼까? 햄버거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거 식감도 괜찮지 않을까? 뚜둥. 딸기요? 딸기는 없어. 딸기를 도대체 어디에 얹겠다는 거야? 근데 그 흑백 요리사 보니까 은근히 딸기를 이곳저곳에 쓰시던데요? 딸기에다가 뭐 숯향을 입혀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오잉? 딸기에다가 숯향을 입혀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진짜 내가 몰랐던 요리의 세계인 것 같은 느낌? 뭐야. 품목을 늘렸으면 합니다. 아, 기다려보세요. 그거는 프라이팬. 정말요. 완전 새로운 세계였답니다. 수산시장과 교섭해 물량을 더 늘립니다. 와, 이것도 괜찮겠는데? 근데 저걸 해버리면 메뉴 개발을 좀 못하긴 해요. 메뉴 개발할 때도 코인이 필요해가지고. 이번에는 수도권 초밥 콩쿠르. 맛과 멋? 중년? 슬슬 장인들을 더 늘려보는 게 좋겠어요. 대기실을 만들어 장인들을 더 많이 고용합시다. 미안하지만 대기실 증축이 아니라 일단 우리 가게 먼저 넓혀야 돼요. 그러려면 100코인이 필요하다고요. 저희 이제 햄버거를 한번 가보시죠. 아, 햄버거는 햄버거 초밥만 되는구나. 맛, 식감. 식감이 엄청 좋진 않네. 네, 가게 증축하려면 100코인 있어야 돼요. 놀랍죠? 아,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 대기실 증축 이거 맞나? 아, 그냥 망치 의뢰 이건 것 같은데요? 하는 거 하는 건축가. 80코인만 있으면 되나? 가게가 좀 어지럽네. 어디로 늘어나는 걸까? 여기로 늘어나나? 오. 와, 이거 밖에 행인들은 처음 보네. 계속 그때처럼 최근에 했던 그 카드 게임 무슨. 이건 바로 고급스러운 재료가 나오겠다는데요? 다섯 개만 투자해도? 뭐지? 네 개만 해도? 최소 투자해보겠습니다. 이거다. 바로 72점. 대박. 꽤 좋네요. 이제 여기다가 뭘 얹어서 식감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역시 오이? 역시 식감 하면 오이? 아, 이거는 근데 고명만 두 개 올라가는 거라서 식감은 못 챙기는 거 아니야? 아, 식감 챙길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게 보니까 이 두 번째가 식감 같거든요? 식감은 증가시킬 수가 없구나. 자조기 레몬 괜찮을까? 솔직히 여기 소금이나 마요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레몬 괜찮아 보여요? 그 느끼함을 좀 잡아주나? 뭐 좀 그럴듯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도전? 좋은 것들만 한번 얹어가지고 도전! 차조기가 근데 약간 깻잎 같은 거겠죠? 향이 나는 깻잎 같은 무언가? 와, 이거 그러면 저희 이거 해봐요. 여기서 이게 아니라 특수 연계에서 망치 의뢰 갑시다. 도전. 그래도 돈은 이제 안 모자라네. 근데 왠지 가게 확장할 때 돈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살짝 아껴 놓는 걸로. 72% 이 뭘 먹고 있는 거지? 뭐야? 냠냠냠냠. 식감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조기 맛이 좋네요. 어? 에? 햄버거 맛을 자조기가 망치고 있어. 어? 햄버거 레몬! 이건 혁명이야. 아니, 어울리지 않나, 차조기? 깻잎에다 햄버거 싸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다행이다. 레몬이 살렸다. 그러면 레몬의 소금인가? 아니면 또 레몬의 마요? 뭐야, 레몬 버그예요? 뭐 이름이 이상한데? 아, 햄버거라서 레몬 버그예요? 한번 지져볼까? 그래, 이걸로 끌어올리자. 아, 근데 얘도 식감이 답이 없네. 하하. 도대체 그 애들 콩쿨은 뭘로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자, 베이스 요리를 봅시다. 달걀. 햄버그. 근데 식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와, 선호도는 진짜 연어가 넘산데. 그럴까요? 좀 찾아볼까요? 이거 잠깐만요. 정확히 뭔지 한번 볼까요? 교내 초밥 콩쿠르. 저도 찾아봄. 게임 소리만 안 나네. 뭐야? 어? 곰이다. 어? 곰망치를 한 개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망치로 숲을 없애 가게를 넓힐 수 있어요. 뭐야. 너무 귀엽잖아. 곰망치 숲을 1구역 없애고 가게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써요 근데?
본망치? 어, 네. 아, 이렇게요? 이 한 칸을 없애는 건가? 우와! 오! 우와! 하나 더 쓸 수 있긴 해요. 우와! 아, 여기 딱 붙은 게 좀 아쉽네. 근데 이걸로 다 막아서 여기 어떻게 지나감? 어, 아, 약간 옆으로 됐어. 젠장. 내가 원한 건 여기였는데. 으아! 어쩔 수 없다. 잠시만요. 어, 잠깐 조그매졌다. 교내 초밥 콩쿠르. 오징어 오이 소금으로 하라는데요? 아, 근데 애들이 오징어 안 좋아하는데 이게 되나? 이게 되나봐. 심사위원의 연령대는 소년인데 오징어 오이 소금으로 된다는데? 콩쿨 보상에 건축물 배치 대체가 가능? 약간 말은 유상하긴 하지만 된다는 건가? 근데 뭔가 이상하긴 하다. 건축물 이거 재배치 이런 거는 기본인데, 그쵸? 일단 그러면 우승을 하고 돌아와 봅시다. 어서 콩쿨 진행시켜. 1개월 뒤에 개최한다고? 이런, 또 기다려야 돼? 어? 가리비를, 가리비? 가리비 끌린다. 와, 근데 90코인이에요. 가리비 초밥 맛있겠다, 그쵸? 가리비는 또 못 참지. 저의 그래도 가게가 영업이 잘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좀 희한한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뭐 레일을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자리 한번 또 만들어봐. 얼마 드는 거지? 800원? 아, 이러면 여기는 못 앉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된 것 같죠? 이때 이제 무리한 가게 증축으로 제가 망하는 건 아니겠죠? 요렇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초밥 만드시는 분이 한 분 더 있어야 되나? 그럴까요? 저희 그거 뭐냐? 어? 장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인사 연기였나? 여기다 600골드 쓸게요. 주문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하나 더 해줘야 되겠다. 여기다가 요렇게. 근데 여기 뭔가 묘하게 대칭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군요. 오! 이원재님. 안목이 매우 좋으신. 김예자님. 최고야님. 손철수님. 장루노님. 박분홍씨는 제빵의 길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 당신은 아쉽지만
저희 가게에는 들어오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 안목이 뛰어난데 왜 설거지를 맡겨달라는 거야? 뛰어난 안목으로 깨끗한 설거지를 하겠다는 뜻인가? 네, 고야씨 고용합니다. 야호, 제가 아이스씨에 일하다니 꿈만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죠? 한 명 더 할까? 분홍이 품어볼까? 이거 보니까 그 장인 대기실도 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장인이 좀 쉬다가 돌아오고 그런 게 있는 건지. 근데 아직 장인 대기실까지 가려면 좀 힘들긴 해요. 네, 일단 아쉽지만 네, 분홍 씨는 다음에 만납시다. 드디어 교내 초밥 콩쿠르. 아, 원재 씨를 데려오고 첫 번째 장인을 버리자. 또 진수 대현 신영의 대결. 애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괜찮긴 하네. 식감도 괜찮겠는데? 아, 역시 애들은 불고기인가. 아, 내 메뉴가 먹힐까? 공략에서 먹힌다고 했으니까 제발. 냉이냉이는 고추냉이를 두 번 넣어서 냉이냉이인가 봐요. 과연? 아,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되나봐요. 연령대보다는 맛이 더 중시되는 것 같은데? 예! 우리의 오이 오징어 군함이 5군의 승리다. 좋아요. 사례의 의미로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토목부에서 만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배치 전환. 와, 이거를 기본으로 안 준다고? 뭐? 아니, 와, 여기 있다. 배치 전환. 와, 원래는 이걸 못하는 거였다니요. 세상에. 아, 근데 이게 먹는 곳에서 이게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래 여기를 넓히고 싶었는데, 아니면 여기를 했어야 됐는데. 넓혀도 약간 애매하게 되어버렸죠? 좋아요. 뭐 크게 깨끗해지진 않았는데. 좋습니다. 아, 새로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러면 사내 초밥 콩쿠르랑 수도권 초밥 콩쿠르가 남았는데 3개월 뒤에 응모할 수 있대요. 그리고 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저희가. 특수 연계에서 대기실을 증축할 수 있고 현관을 하나 더 늘리거나 ATM기도. 아! 이거 할까요? 수산시장의 품목 강화? 이거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세요? 아이러브 커피 아세요? 뭔가 능력치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여기다가 막 대나무 심고 이러는 그 무슨 가게 점수 올리기 위해서 별 막 잡동사니 다 늘어놓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제 아직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점점 좀 어지러워지고 있긴 해.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품목 강화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이런 요리에다가 쓰면 되긴 하거든요. 겨울이 됐으니까 추천 요리도 바꿔주고. 새우 말이 하자. 그래서 요리에서 새우 말이 맛을 좀 올리면 좋겠는데? 아, 맞다. 가리비 할걸. 저희 이번에 모이면 가리비 합시다.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라?
올해 초밥 랭킹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미쉐린 이별 투스타. 아니 근데 이거 뭔가 제법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별 올리는 거 되게 어렵네요. 그렇게 막 쉽게 오르진 않는 느낌? 드디어 투스타. 근데 맞아, 미쉐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선정하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매년 다시 선정하는 거인가요? 돈을 먹여야 할 듯? 보니까 뭐 몇 년 연속 미쉐린 막 이러는 거 보니까 한 번 했다고 그게 아닌가 봐요. 뭐 2020년 미쉐린 선정, 미쉐린 원스타 이러면은 내년에 또 선정 못 받으면 그냥 끝나나 봄. 되게 빡센 거네 그거. 프라이팬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와 근데 돈은 엄청 많네. 품질 정수를 다 쓸어버리자. 대나무 울타리를 쓸어버리자. 돈이 너무 많이 없어졌나? 대나무를 여기다가 놓을 수... 여기 놔지나? 대박! 여기 놔지나 봐요. 여기다... 여기 된다. 그럼 여기로 바꾸자. 오히려 좋아. 당신은 여기 갇혀서 계십시오. 나름 근데 배경 갖고 괜찮은데? 괜찮죠? 하나씩 뒤에다가 놔드려야겠어. 됐다. 배경으로 좋은데요, 배경으로? 그럼요, 퇴근은 바닥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괜춘. 자,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새우가 아닌가? 연어인가? 새우 연어 말이. 오이 오징어. 아, 오징어도 괜찮고. 뭐야, 레몬 연어도 괜찮아? 봄에 뭔가 괜찮은 게 많네요. 의자가 바뀌는 게 어떤 의미를, 주변에 장식물들이 있으면 의자가 진화합니다. 지금 일단 빨간색까지 진화하긴 했어요. 여긴 되게 많이 진화했네. 드디어 가리비. 가리비. 근데 가리비 철회하죠? 가리비는 여름이래요. 좀 기다렸다 하자. 여름 여러분 금방 옵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 어서 오쇼. 초밥왕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에 가리비 메뉴 개발하고, 이 코인을 이제 또, 뭐야. 점장님, 잠시 드릴 말이. 요즘 들어 꼬막을 먹고 싶단 손님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맛잘알이다. 꼬막은 인정이지. 젠장. 꼬막 95? 아니. 진미씨, 조금만 더 빨리 이야기해주지. 갑시다. 구남으로 가야 되나? 구남이 없네? 가리비가 쥔만 되나봐요. 그쵸? 그러면 가리비. 중년과 노인이 좋아한다고? 무슨 소리야. 가리비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가리비 얼마나 맛있는데. 가리비 알못이네. 맞아. 괜찮은 걸 발견하겠네요. 꽤 좋은 물건. 꽤 좋은이 최고인가? 고급. 저의 고급까지는 가죠. 고급 턱걸이 58.
이거다. 45점. 와우. 바로 맛 레벨업. 꽤 좋네요. 가리비는 뭘 안 얹어도 맛있긴 한데. 레벨업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돈도 계속 써줘야 되는데. 어? 곰망치! 널 기다리고 있었어. 곰망 곰망. 아 근데 아까 내가 망치를 어떻게 썼더라? 아 이건가? 이거다. 제발 이번엔 정확히 여기를 때려야 돼. 여기다! 가리비에 보통 타레도 많이 올라가지 않나? 레몬? 레몬 마요 궁극의 조합? 그러면 저는 또요네즈. 아 아니야 타레를 쓰자. 차조기 타레 조합. 오케이 이렇게 가봅니다. 근데 여러분 가게가 너무 수상하게 넓어졌거든요. 여기다가 레일을 또 설치하나요? 오! 따로 된다. 오! 따로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응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근데 하나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더는 안 돼. 일단 요것만. 요거 하나 하고 한 명 더 고용하거나. 한 명 더 고용할까요? 돈은 이제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저희 아니면 두 명 정도 한번 해보죠. 두 명 정도 해도 될 듯. 어찌 보면 한 분은 그냥 메뉴 개발 전문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프라이빗 레일 왜 자고 있는 거지? 자 과연 차조 타레 소스의 맛은? 차조기 맛이 좋네요. 오! 아 뭐야 타레가 안 어울렸나봐요. 에이 타레는 아니었나봐. 그럼 그냥 소금이 맞았나? 어? 최삼순. 춤추고 노래하는 장인이 될 거예요. 이원재. 설거지랑 맡겨주세요. 김예자. 나머지 분들은 어? 장루노. 삼시세끼 초밥만 먹습니다. 박분홍씨는 빨리 제빵이나 배우시라고요. 원재는 그렇네. 접객은 그냥 버렸네. 오케이 원재 고. 어? 인원이 가득 차서 누군가 해고해야 된대. 으아 안돼. 아무도 버릴 수 없어 아닌가? 현창씨를. 현창씨 저희 1호 직원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어? 뭐야 근데 이거 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참이었어요. 안 그래도 은퇴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대금이 30년 남았습니다. 아 골든 램지씨는 해고하면 안 되네. 전 앞날이 창창합니다. 후후. 과연 저를 자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멘트 뭐야. 다들 개성이 느껴지네요. 아, 뭐 현창씨가 마침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참이라고 했으니까 뭐 좀 부담 없이 해고하죠. 이런 맙소사 ISC에서 일해온 지나온 날들이 그리워질 겁니다. 이제부턴 초반 말고 다른 쪽으로 일할까 합니다. 혹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 풋내기 이원재.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 보인다. 초밥 일을 한 거는 처음인 걸까? 아 그렇네. 신영씨는 조리 능력은 뛰어났으나 안목이 약간 애매하셨네. 컨설에서 인사 연계에서 수행의 길. 여기를 우리
루키, 슈퍼루키 이원재 씨를 한번 보내보는 걸로. 현창아, 즐거웠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 녀석아. 고마웠다. 아, 근데 쪽파는 좀 그래도 활용할 곳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대나무 좀 심을게요. 딸기요? 아이, 딸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와, 설마 가리비에 쪽파인가?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어, 벌써 다녀왔어. 힘내자.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원재 고. 아, 잠깐만. 이 다음은 얼마예요? 오케이, 바로 고. 바로 수행 고. 오, 원재씨 바로 돌아왔어. 오호. 와, 원재씨. 와, 안목 캐릭터였네, 안목해. 어, 이제 연구 한번 시켜볼까? 근데 월급도 같이 올라요. 맞아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저 지금 저희 이거 메뉴를 다 못 외우겠어요. 백종원 씨가 오면 당장 메뉴부터 줄이라고. 아, 물론 회전초밥은 메뉴 종류가 다양한 게 맞긴 한데 너무 어지러워. 나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무난한 계란초밥 오랜만에 연구해보자. 아, 달걀 말이. 이거는 좀 처음 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재씨 참가. 조리력은 떨어지지만 안목은 뛰어납니다. 좋았어. 이번 분기 2.5점 안 되겠는데요? 651점. 어? 뭐야, 2점밖에 못 올랐어? 대충격. 이럴 수가.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2점밖에 안 올랐다고? 오! 대박! 초특급 재료가 나오겠어요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이때 항상 고민된단 말이지. 5코인만 넣어볼까? 이번에는 찔끔 넣어봤어요. 108점! 최고의 달걀 초밥을 만들 수 있는 건가? 궁극의 달걀 초밥. 오, 의자 다 좋아졌다.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다. 플러스가 가장 많은 연어를. 어? 예쁘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네. 그 무슨 후토마키 이런 데는 연어랑 계란이 같이 들어가긴 하네요. 아, 그렇네. 아, 딸기 한번 열어드려요? 딸기. 아, 딸기 왜 이렇게 비싸? 별 이상하게 생긴. 아, 이상한 재료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네. 딸기 성불 시켜드렸습니다. 달걀 맛이 좋네요. 아, 뭐야. 어울리진 않아? 아, 이 사람들 뭘 모르네. 당신들이 뭘 알아. 당신들이 무슨 심사위원이야. 이거 이제 100으로 만들자. 오호, 좋아요. 이제 의자가 전부 다 아주 편안한 의자로 바뀌었네요. 안녕하세요. 2010 월드컵을 보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아, 문어 초밥. 근데 문어는 솔직히, 근데 2010년 월드컵이랑 문어랑 무슨 상관이지? 문어는 근본 있죠. 근데 저는 근본 없는 딸기를 선택했습니다. 무근본 딸기. 아, 그거예요?
아, 그 무슨 예언하는 문어. 우와, 대박. 그걸 기억하시네. 갑자기 생각남. 우승팀 맞추는 그 문어. 오, 진짜 나오네요. 2010 월드컵 때 예언하는 문어.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완전 잊고 있었어요. 그 문어가 죽었나요? 열심히 그래도 예언하다 살다가서 좀 그래도 행복한 문어였을까? 아닌가? 그래도 사람들이 예뻐해 주지 않았을까요? 예언을 뭔가 그런 걸 하는 애니까 예뻐해 줬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맞아. 문어 예쁨 받는다. 그거를 알려나?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 아, 그래요? 아, 문어 좀 똑똑해요? 와, 몰랐네. 근데 예쁨 받는 걸 알았다면 오히려 더 슬퍼질 것 같아. 문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날 예뻐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했으려나? 여기서 진짜 F들은 눈물 좀 흘릴지도. 푸엥. 푸엥하고 눈물이 날지도. 아니, 이거 왜안 옮겨지는 거야? 이거 가져오라고. 아, 그래요? 아, 넷플릭스에 진짜 있는 거였어요? 나의 문어 선생님? 와, 그런 게더 슬퍼, 진짜. 울어도 물속이라 티가 안 난다? 헉. 문어 선생. 됐다. 배치 살짝 정리함. 아, 뭔가 마음에 안 든, 이거 여기다 옮기고 싶은데. 안 되겠네. 아이, 틀리고 소스로 갔다니요. 그런 무슨 무서운 소리를. 그런 극악무도한 소리를. 근데 와라 편의점도 뭐 편의점 운영하는 그건가요? 근데 카이로 게임 확실히 완성도가 좀 높긴 하다. 약간 좀 전통 있는 게임이라 그런가 보다. 아무튼 이제 딸기라는 재료를 얻어서 그 개발하러 가봅시다. 딸기 군함이 가능하다고? 이 무슨. 이건 그냥 디저트인가? 맡겨만 주세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한참 잊고 있었던 게 하나인데, 콩쿠르를 너무 잊고 있었는데요? 콩쿠르 하나만 더 참가할까? 맛이 중요한 청년들? 아까 분명히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콩쿠르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별로 상관없는 거를 들고 갔는데, 식감만 잡으니까 우승했거든요? 그 어디 갔지? 오징어 여기 있다. 이거는 상관없나 봐요. 크게 상관없나 봐요. 이거보다 그냥 이게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심사 기준. 레몬 버그로 한번 가봅시다. 아, 좀 무섭네. 두끈 두끈. 레몬 버그 진출합니다. 어? 고급으로 가시죠? 근데 뭐 고급스러운 딸기 군함 누가 찾나? 누가 먹어? 아, 저 같아도 호기심에 그냥 한 번은 먹어볼 듯. 단한 번. 네, 이게 의외로. 아니, 이거 일단 팔아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존재하지 않는 요리이지 않을까? 이거 웃기라고 만든 거 아닐까요? 딸기 오징어 뭐야? 차라리 딸기 두 개는 좀 귀여운데요? 아, 이건 너무 선 넘는 거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 기본 매너는 지킵시다. 여기다가 그 딸기의 단맛을 약간 끌어올려줄 돌소금. 이거다. 그나마 이렇게 해놓으면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요네즈 끼얹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금이 낫지 않을까. 단짠, 단짠. 고!
갑니다. 사내 초밥 콩쿠르. 어? 뭐야 갑자기? 아니 맥주를 주면 어떡해요? 아 저기요, 저건 반칙이잖아요. 맥주가 아닌가. 아무튼 일 끝나고 한 잔 술인 것 같은데? 무지입니다. 단무지? 일 끝나고 한 잔 이래서 뭔가. 어? 레몬 버그. 과연? 술에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썩 괜찮네요. 흥미로워요. 동감합니다. 맛있어. 와. 아 이거 이제 그거 맛이 더 중요하네. 예. 좋아요. 그 연령대는 별로 안 맞춰도 된다. 그것까지 맞추면은 만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냥 우승이 목표면 맛이랑 뭐 식감 이런 거 하면 되네. 오! 쌍눈파. 저게 뭐지 근데? 그냥 쪽파 비슷한 건가? 쌍눈파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좀 쓸모없어 보이지만 저는 장미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아름다운 곳을 한번 골라봤고요. 장미는 궁금하니까. 오! 입안 가득 풍미가 가득해요. 돌소금 맛이 좋네요. 아! 아! 딸기의 맛에 돌소금이 망치고 있어. 딸기베리구나. 맛 2. 가격은 비싸요. 딸기베리 구남 노답. 어, 이제 수도권 콩쿠르만 하나 남았네요. 뭐 3개월이나 기다려야 돼서 저거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총 5개의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긴 했네요. 하나는 이제 오픈북으로 정답을 맞춰서 하긴 했지만 꽤 재밌다 여러분. 이거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제가 예전에 해본 거는 약간 심즈처럼 시뮬레이션 뭐 마을 꾸미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약간 마을 꾸미는 종류가 몇 개가 되고 뭐 RPG 3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멘집 운영도 있고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게임 회사 운영하는 거? 게임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유명했던 걸로. TV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도 있네. 어? 장미 생겼다. 장미 아름다운 장미를 설치해보겠어. 이제 이거 대나무 컨셉은 여기에만 해야겠다. 그쵸, 오픈북도 시험이죠. 아니 매력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왜 떨어지는 거 같지? 올라가는 소리 맞죠? 어지럽네. 대나무가 다 점령. 아, 이거 뭔가 애매하다. 여기는
진짜 미분들이 여기서 안 움직이니까. 아, 여기 안 되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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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쁘다. 여기다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뭐 이상하게 그냥 막 던져놨네. 귀엽죠? 어? 점장님 시간 되시나요? 하나 제안할 게 있어서요. 초밥에 치즈를 얹어보면 어떨까요? 어? 이 녀석 맛잘알이군. 이 녀석. 하지만 난 오늘부로 이곳을 그만두겠다. 고마웠다. 어, 맞아요. 가리비 치즈 맛있겠는데? 하지만 난 여기까지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멋진 초밥집, 대나무 초밥집을 운영했네요.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 게임 구매한 지 꽤 됐었거든요. 언제 할까 했는데 드디어 하게 되었군요.